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보여줘야 할 것은 다리 맷집이 아닌 안면 맷집이 되겠는데요. 네. 자, 아마다 히로미 선수와 아주 화끈한 대결을 벌인 경험도 있는 이 레이서프 선수, 또 다른 일본인 복서를 만났는데, 뭐 체급은 복서 시절에 크루저급이었습니다만 이 니시마 요스케가 그래도 세계 랭킹까지 점유를 했었던 선수거든요. 네. 복싱 성적만 갖고 따지면 레이세프보다 훨씬 위죠? 레이세프 선수도 피터스전을 봤기 때문이겠죠? 이제 네. 로우킥은 별로 할 마음이 안 들겠습니다. 네. 다른 전술을 준비해왔을 텐데요. 자,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니시마 선수의 경쾌한 움직임. 역시 복서의 최대 장기. 다양한 각도에서 나오는 펀치 콤비네이션, 그리고 날카로운 잽. 무엇보다 다채로운 스텝. 자, 로키. 네. 아, 라이트 훅과 로키 동시에 내봤던 레이세퍼. 자, 니시마의 잽과 인셉을 로우킥으로 끊어주고 있는 레이세퍼입니다. 느긋하죠? 세프 선수. 프로필 상에서는 심장이 레이세퍼가 183cm로 3cm가 크게 나왔습니다만, 화면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거나 니시마 요스케 선수가 좀 더 커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뒷동작 레이세퍼 선수. 랩스텝을 내고선 바로 방문자 랩스텝입니다. 레이세포 선수가 반사신경이 전성기 때보다 많이 둔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라이트! 네. 충격받는데 라이트 업고 네. 로키! 레이세포 선수 좋습니다. 라이트 라이트 뒤로 걸립니다. 니시마 라이트 하면 라이트! 대단하네요. 라이트 연타! 마지막으로 구속하는 피해내고 있는 니시마 로키! 비쳐버립니다. 저 지금 데미지가 분명히 하지만 있습니다. 니시마. 네. 아,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네. 니시마 화이! 괜찮은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레이세포도요. 피터스전의 다리 매치에 이어서 오늘은 안면 레프트, 라이트 훅에 대한 레프트 쪽 안면의 매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뒤로 붙여보죠. 넘어가네요. 미시마 레이세포 선수 왔죠. 자, 빈 공간을 찾고 있는 레이세포. 묵직하면서도 너무나 빠른 그런 것이었는데요. 그래도 멋집니다. 레이세포 선수가 타이밍을 잘 잡고 있어요. 이 니시마 요스케의 그 카운터에 대해서 역카운터를 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에 맞춰서 말이죠. 그러면서 무릎 공격이라든지 로우킥을 섞어주면서 페이스가 복싱의 페이스, 주먹만 갖고 싸우는 페이스가 되지 않도록 니시마의 주위를 계속해서 흔들어 놓고 있는 레이세프입니다. 역시 베테랑이죠. 자, 라이트 업시 진단합니다. 라이트 업퍼 블락킹 됐고요. 레프트 잽으로 경기하고 있는 네. 빠져나옵니다. 훅과 어퍼컷. 니킥으로 우수하네요. 쇼플로우를 냅니다만 니시마 요스케 그렇게 해서는 좀 쉽지 않고요. 라이트! 살짝 걸리는 느낌. 자, 이렇게 1라운드 종료됩니다. 그 연말 맷집 대상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니시마 요스케 선수.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라이트 진짜 큰 거 걸렸는데요.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들어오는 그 탄력이 다 자신의 턱으로 딱 돌아가기 때문에요. 네. 이어지는 후속타 후 연타도 상당히 강력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이런 펀치는 진짜 강한 건데요. 지금 돌아오는 랩도 이거 보세요. 이게 아트루 키센코가 마사토에게 2007년에 다운 됐었고, KO 됐었고, 그리고 2008년도에는 마사토가 저 똑같은 펀치에 서로 쓰겠다가 레프트 치는 펀치에 아트루 키센코에게 다운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 굉장히 강한 펀치예요. 맞고 약간의 주춤거림과 뒷걸음질 몇 번으로 끝내버리는 니시마 요스케 선수. 대단한데요. 자, 이제 2라운드입니다.
머리 움직임을 내면서 들어가고 있는 니시지마. 자, 원투의 랩트 카운터. 프렌치와 니킥을 활용을 해주는데 라이트부터 선제타로 치고 거리를 좁혔던 니시지마. 그렇죠. 니시지마 입장에서는 저렇게 스텝을 로우킥 저 거리 바깥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잽을 다채롭게 좀 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레이세포의 여유를 일단은 좀 부숴야 그 다음에 뭐가 되지. 레이세포가 지금 여유가 있어요. 그만큼 니시지마 선수가 자신의 스텝을 많이 활용하고자 스페셜 룰을 또 발휘했는데요. 자, 레이세포 국부에 들어갑니다. 신경 넣는 듯. 자, 라이트 깎였고 원투 많이 니킥. 자, 껴안고 있는데요. 니시지마 상대 선수의 약간은 졸음을 유도할 듯한 그런 표정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자, 먼저 피하고 짧은 라이트 들어가나 했는데요. 네. 살짝 들어갔어요. 들어가기도요. 자, 원투 이제 다 피해냅니다. 자, 레이세포의 움직임 또 나오는데요. 마디옥으로 다 피하고 있는데요. 레이세포. 자, 싱글벙글 웃고 있는 레이세포. 레이세포도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식의 파이팅은 하지 않습니다. 니시지마의 펀치를 역시 경계를 하고 있죠. 자, 랩도 살짝 내주고 있는 레이세포. 네. 세포의 커버링 반대쪽으로 랩도 좋았는데요. 자, 노가드 전 나옵니다. 레이세포. 자, 같이 맞서고 있는 니시지마 요스케. 하체가 약간 부실해졌나요? 니시지마 요스케. 아, 무릎에 약간 밀린 듯 그대로 주저앉았다 일어납니다. 어떤 의미의 구역일 수도 있는데요. 자, 노가드 대결은 끝났고요. 개그는 김종혁 씨로 보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잠시 들었거든요. 네. 아, 덮어큰것 빗나갑니다. 아, 그리고 다시 한번 유인하는 아, 서로 카운터의 장렬. 타이밍 잡아서 들어가는 니시마를 또 레이세프가 노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니시마 공격. 야, 위빙을 하면서 들어오니까 딱 맞춰놓고 바로 잡아버리는 레이세프. 자, 공격할 틈을 주지 않고 체력 안배도 함께 해주고 있는 레이세프 선수의 경기 운영이었죠. 네. 자, 2라운드 종료가 됐습니다. 자, 백스피킥 복부에 들어가는 모습. 세게.